뭐라고? 우리 밴드 공연 보러 왔냐고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말도 안 했는데. 나 취재하러 왔어. 인디밴드 기사 쓰려고. 난 또 일부러 온 줄 알고. 잘 됐다. 핑계삼아 자기네 연주도 듣고. 우리 밴드 잘해요. 아, 잘하면 자기네도 취재해야지. 인터뷰해줘야 된다? 네. 공연 끝나고 봐요, 자기.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탑공 열고. 안녕하세요. 미안성 밴드입니다. 척은 독파 나두만. 아, 앨범을 냈다면서 어떻게 공연 한 번도 안 해봐? 무슨 밴드가 그래? 그럼 맨날 지 혼자 저 방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런 거야? 앨범은야 녹음실 가서 했지 그걸 내 방에서 어떻게 하냐? 야 별리 왜 그랬어? 왜 얘기를 안 했어? 아 쪽팔리잖아. 아 잘라. 사기 당했어 우리. 사기는 아니지 않나? 우리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한테 연습실까지 만들어줬는데. 나 진짜 착해. 근데 나 사람들이 무섭다? 사람들 눈이 막 나만 쳐다보는 데도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수줍음이 많구나. 나 되게 부끄럽다. 아유, 진짜. 아유, 예의 별리 같다고. 오, 나 잘하잖아. 잘하잖아. 머리 뭐야 이게? 실례합니다. 끝났어요? 아직 좀만. 응? 미안. 저 실망했죠. 음악 제대로 들려주고 싶었는데. 음악 망쳤어도 난 정경 좋아해. 그럼 됐지 뭐. 음악성 없다고 싫어할까 봐? 음악성이 없다고요? 자기 음악 녹음한 거 있으면 언제 둘이 같이 듣자. 와인 마시면서. 와인이요? 자기 음악 배경으로 깔고 분위기 한번 잡자고요. 배경으로 깐다고요? 제 음악을? 좀 이따 봐. 가지마 절대로. 근데 자기 약 같은 거 해? 약이요? 아니야. 잘못 봤겠지 내가. 보컬이 맥주랑 알약 같은 걸 먹은 거 같았는데 아니지? 자긴 그런 거 안 하지? 난 정경 믿어. 좀 이따 봐요 자기. 아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공연 기간. 아, 공연 기간. 예. 7월 말까지. 예.